민주당 상무위원이며 주당 비서인 장엄은 어제 연결시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올해 연결시 중점건설 대상 가운데 하나인 삼령리 국도 연길 서역 연결선 연천거리도로 공사가 일전 착공됐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국 집체 경제를 적극 발전 장대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 나의 이야기 계열 보도입니다. 실제 응용해서 자금, 인력,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신형 농기계를 연구 개발한 우리주 농민 발명가 김태욱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다세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연결시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시 장엄은 청산 녹수가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당과 정부 공동 책임, 한 가지 일터 두 가지 책임 요구를 착실하게 시달하며 환경보호 승격 공정을 전력으로 실시해 연변의 녹수 청산을 잘 보호함으로써 녹색촌환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엄은 우선 연결시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생산직장을 찾아 먼지 제거, 달황 탈질 환경보호 시설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엄은 도시 열공급은 수많은 가정의 난방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질과도 관계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책임을 용감히 짊어지고 부분적 오염물 표준 초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오염 정돈 강도를 높이며 공기의 질을 한층 더 제고해 군중들에게 훌륭한 생산 생활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연길 오수처리 공장에서 장엄은 오수처리 과정을 돌아보고 오수처리 관련 공예, 기술과 지표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업화, 도시화의 진척이 빨라지면서 생태 환경에 일정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수처리를 당면의 중요한 임무로 삼고 오수처리 표준 제고 기술 개조 방안과 온이 종합처리 방안을 서둘러 작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성의 지지를 쟁취해 도시의 물 환경, 물 생태를 부단히 개선하고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명예를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이어 장엄은 연결시 쓰레기 처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쓰레기 공장에서는 현재 쓰레기 매립 처리와 무해화 처리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장엄은 공사 진도를 상세히 요해하고 공사 진척 과정이 존재하는 곤란을 자세히 물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오수 처리는 발전과 민생이 관계되는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여러 관련 부문은 쓰레기 처리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량화, 무해화, 생태화, 산업화 방향을 견지하며 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지도자 도급을 강화해 연결시의 쓰레기 처리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계속해 장엄은 연길 철람 집중 열공급위원회사를 찾아 분말 연탄재 종합이용 대상을 고찰했습니다. 이 대상은 여러 열공급 회사, 화력발전소의 분말 연탄재 및 난로재를 리용해 가압벽돌, 건축벽돌, 경형건축자재, 인도블록 등 여러 가지 신형 환경보조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엄은 기업이 생산경위에서 봉착한 곤란과 문제들을 상세히 요해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고 기업을 도와 난제를 해결해 기업들이 신심을 갖고 계속 경영하고 점차 발전 장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도 내생 동력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쓰레기 순환 리용을 주동하고 폐물이 보물로 전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의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만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생태 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5대 발전 리념을 참답게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사업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생태 환경보호 승격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우리 주를 전국 생태 문명의 본보기로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문제 정돈 사업을 억세게 들어줘야 합니다. 어느 현과 시, 어느 부문과 관계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단호히 조치를 취하며 책임을 더 세분화해 정돈이 실제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정 공동 책임, 한 가지 일터 두 가지 책임 요구를 더 한층 시달하고 환경보호 사업의 주체 책임과 제1 책임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해 상급에서 하급을 들어주고 층층이 시달을 들어주는 환경보호 책임 시달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부문은 환경보호위법 전용 사건에 대한 폭로를 강화하고 매체를 통해 이름을 찍고 통보해 전 사회의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지지하며 환경보호를 억세게 틀어주는 농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부문은 심사평가 문책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검사 감독을 강화하며 효과에 대한 추적 문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호한 태도, 가장 결단성 있는 조치로 법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보호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 좋고 물 맑으며 하늘이 푸르고 대지가 깨끗한 아름다운 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호권, 주정부 부조장 박학수,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 그리고 조직석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연길시 중점 건설 대상 가운데 하나인 삼령리 국도 연길서역 연결선 연천거리 도로 공사가 일전 착공됐습니다. 연천거리 남쪽 구간 시공 현장입니다. 로드롤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공 일꾼들이 한창 로면 정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천교와 천지로 연천교와 연길서역을 이어주는 연천거리는 남쪽과 북쪽 두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총 길이가 864m, 너비가 24m인 연천거리는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되고 남쪽으로는 장백로, 북쪽으로는 공원로와 이어지며 도로 양측에는 너비가 5m가량의 인행도로가 설치됩니다. 연천街 道路工程主要包含道路工程, 排水工程和量化工程. 现在做的是 연천街道路南端的原有路面的平整跟处理. 연결 서부 지역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연천거리는 연결 서부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결시 주요 간선 도로망의 형성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道路跟桥梁建设完毕以后，我们市民到达高铁站和高铁站往来的旅客们到达我们延吉市河南区的话，会更加方便快捷。 연천거리는 올해 9월 3일 전후로 연천대교의 준공과 함께 전면 통차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연비 뉴스 리향화입니다. 전주 변경촌 귀향 창급 사업 현장 회의가 일전 영정시 삼합진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한양, 조정협 부주석이며 영정시 당위석인 안명식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우선 룡정시 삼합진 귀향창업봉사소, 삼합진 청수과수 전문합작사와 삼합가도 생태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를 실지 고찰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회의에서 룡정시 화룡시 남평진, 훈춘시 반석진 맹령촌은 경험 교류를 하고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에 대한 성당위석인 바인초로와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검의 중요 지시정신을 전달함과 아울러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에 대해 안배 포치했습니다.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를 때 대해 한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려야 하는 지극한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라는 것은 초회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현실적 수요이고 변경 안정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기층 정권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둘째, 관건 고리를 잘 틀어주고 전력을 다해 변경촌 귀향 창업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정책 지지를 강화하고 돌아옴에 있어서 정책이 있고 창업함에 있어서 인도가 있으며 발전함에 있어서 지지가 있도록 해야 하며 변경촌의 귀향 창업 사업을 전력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금융봉사를 잘 틀어주고 귀향 창업 공정의 금융봉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의 창업 지지, 재반, 금융정책을 충분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귀향 창업 인원들의 창업 혁신에 편리 봉사를 제공해 외지에 있는 창업자와 기업가들이 변경에 투자하기를 즐기고 안심하고 사업하며 마음 편하게 세원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귀향 창업 인원이라는 이 성장 잠재주를 잘 이용해 변경촌 당조직을 위해 후비 역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 지도를 강화해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이 실제적인 효익을 얻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귀향창업사업은 인재공정이고 녹색전환 발전의 지탱공정이며 더욱이는 기층조직 건설공정입니다. 책임을 강화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을 묻고 효율을 물으며 전력으로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잘하고 변경촌 공심화, 노령화, 빈곤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변경촌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건강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전면 초회사회 건설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함께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데 새롭고 보다 큰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전조교육정보화사업 추진회의가 일전 훈촌에서 있었습니다. 회의 앞서 주교육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공무 및 정보화국과 각 현시에서 온 관련 책임 일꾼들이 선으로 훈촌시 제1소학교, 실험소학교와 제4중학교를 찾아 교육정보화사업 건설과 응용 상황을 자세히 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회의에서 훈촌시 정부, 훈촌시 교육국과 부분적 학교 대표가 각기 경험을 소개하고 주교육국 책임자가 우리주 교육정보화 발전 현황을 총괄과 아울러 다음 단계 사업 임무를 포지했습니다. 성정부 교육지도감독위원회 총독학 허세빈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부주장 한선길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정보화는 교육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며 기초교육의 총체적 질을 높이고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 중 주체 책임을 주동적으로 짊어지고 본지방발전개혁, 재정, 공업 및 정보 등 관련 부문에서 참여하고 부문을 벗어난 교육정보화 사업 협동 추진 기제를 건립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양원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정보화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기제를 건립건전히하고 정보화 기술의 심화와 응용을 착실히 추진하며 교육정보화 전문인재 대우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교육정보화 사업 감독 관리를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화룡시 서성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촌급 집체경제를 적극 발전 장대시켜 초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민 3,600한 가구에 9,582명이 살고 있는 서성진에서는 여러 촌의 실정에 맞게 산업발전 대상을 선택한 후 지금까지 2,700여만 원을 투자하여 24개 빈곤부축 대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진 이도촌에서는 지난해 100만 원을 투자하여 면적이 2,5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영구성적인 비닐 온실하우스 4개를 건설하여 겨울철에도 여러 가지 남새들을 재배하여 한해 최저로 수입 12여만 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피를 수혈해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약의 피를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정력을 세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들여다가 바깥에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 항목을 맡김으로써 이 사람은 항목을 발전시키고 우리는 항목을 발전시킨 돈을 가져다가 이 초민들한테 다시 또 우리 분배해주는 이런 방면으로 우리 세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성진에서는 또 관광산업으로 촌 집체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달래 민속촌에서는 4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조선족 전통김치 가공공장을 세우고 배추김치, 깍두기, 영채, 도라지 등 10여 가지 품종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한 가지 대상으로 전 집체 경제 수입 23만 원을 더 창출했습니다. 김치공장에 안 배려해서 정말 수입이 양천에도 수입이 짤짤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 손녀가 둘이 뭐 한 달 생활해도 남습니다. 거기 기실이는. 그리고 그다음에 일업 5센트 들어와야지 뭐 대대서 무슨 도이라면 이래 돈 내려오면 이래 그거 이래 혜택 준다 마음다. 그래 이래 뭐 나는 이래 되면 만족한다 마음다. 진달래 촌에서는 또 1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4월 진달래 축제 개최 전에 20여 가구의 빈 농가들을 민박집으로 새롭게 개조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만족줄 타산입니다. 예, 우리 진달래 촌은 이 정책의 우세와 이 지리 우세를 이용해서 이 행여부에 많이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제3 산업도에 발전시켜서 촌의 기초 건설도 예, 공고히 하며 이 우리 전촌 117호 빈곤호의 209명 이 빈곤호들을 올해까지 몽땅 빈곤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상구에 위치한 서성진 화룡촌에서는 소 사육장을 건설해 지금 천여 마리에 달하는 황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출된 수입으로 지난해 빈곤호 60가구가 이익 배당금 1,000원씩 분배받았습니다. 우리 화룡촌의 수입은 이전의 수입은 7,000원 좌우 됐는데 지금 와서는 10,800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룡촌의 곤란한 미모를 개변하자면 산업화 이 방면에 많은 중심을 돌려서 우리 촌민들이 경제 수입을 높이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성진의 빈곤호 782가구, 1,473명 중 353가구, 673명이 빈곤세에서 해탈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성진 정부에서는 집체경제 발전에서 알찬 성과를 가져와 진 산하이 7개 촌 중 5개 촌이 10만 원 이상을, 2개 촌이 5만 원 이상의 경제 수익을 창출해 촌민들에게 실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변뉴스 한정철입니다. 혁신 창업, 나의 이야기 계열 보도입니다.
실정령에서 자금, 인력, 시간을 대폭 투를 수 있는 고효율 신형 농기계를 연구 개발한 한 농민 발명가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지난해 우리 주 10대 향토 전문가로 선정된 김태옥입니다. 윤명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8세에 나는 김태옥은 일찍 1978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2, 3년 동안 농사일에 종사하다가 창업의 꿈을 안고 가구 공장도 운영해보고 러시아의 장사길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8년 김태옥은 고향에 돌아와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농사일에서 벗어나 기계화로 손쉽게 농사 지을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늙은들이 밭에서 뭐를 하고 일하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 이 내세에 이렇게 업돼서 허리 구부리고 뭐를 꼽을 수 있는가 하고. 농기계의 문외한이었던 김태옥은 처음에 농기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계 조립이나 설계에 대해서는 백지와 다름이 없었던 김태옥은 끈질긴 의력과 노력으로 관련 기술 서적을 사다가 밤을 새가면서 읽고 낮에는 기계를 조립해보면서 차츰차츰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과정의 실패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그는 드디어 2001년에 처음으로 육모 판벼 파종기 특허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석 달이까나 체계적인 그 자양기 그 저기 원리가 나옵대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력 얻어가지고 연구할수록 재밌고 해서 이래서 1년 만에 내가 완전한 저기 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양지를 나무로 만들어냈습니다. 김태옥이 연구 개발해낸 농기계는 밭갈이, 시비, 일항내기, 파종 등을 한 번에 해낼 수 있으며 한전과 수전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전통 농기계가 이틀간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마치고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도 쉽게 완수하여 시간, 인력, 자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태옥은 중국 전문가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리는 자랑찬 영예를 지녔고 그가 연구 개발한 기술은 길림농업대학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내 이 기계를 생산해서 먼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연변의 농민들이 내 기계를 싸가지고 혜택하고 저기 보게 하고 그래서 더 커서는 우리 길림성, 동북삼성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김태옥은 지난 2014년엔 연변 태양 농기 유한 회사를 세우고 손에 10명 농민을 받아들여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50대를 생산했습니다. 농민 발명가 김태옥은 해마다 자신의 수입에서 15만 원을 떼내 촌에 지원하면서 빈곤 해탈 곤란 부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 윤명걸입니다. 더문시 정부와 길림성 농창투자그룹 유관회사 그리고 더문 도는촌진은행에서 공동으로 농업과 목축업의 합작을 강화할 때에 관한 합작기틀협의 조인식이 일전에 더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합작기틀협의의 체결은 더문시에서 산업빈곤부축전략과 농축산업중대대상건설을 추진하고 농업녹색전환승격을 다그치며 농업산업화혁신발전을 인솔하고 농축산업정밀빈곤부축의 역할을 적극 발휘해 빈곤어들을 빈곤에서 해탈시키는 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보험프로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 성은표 온담군. 중국
농업진흥 특산 브랜드 송은표 응당군. 全程聚焦 车坛盛宴 2017 延吉春季汽车展 启幕在即 名车品牌 华彩实现 欢迎莅临品鉴 展会地址 延吉宏伟汽贸城 详情热线 205-8999 新兴宇华捷地产引领一座城市的未来上品公馆开源公馆新兴宇和悦高品质大品牌智慧之选值得信赖关爱眼睛，关爱老人，中华老字号制药企业云南老波云行弘扬中医药文化，造福天下眼疾患者。정당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연결시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올해 연결시 중점건설 대상 가운데 하나인 삼령이 국도 연결서역 연결선 연천거리도로 공사가 일전 착공됐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국 집체경제를 적극 발전 장대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 나의 이야기 계열 보도입니다. 실제 응용에서 자금, 인력,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신형 농기계를 연구 개발한 우리주 농민 발명가 김태욱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다세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연결시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시 장엄은 청산 녹수가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당과 정부 공동 책임, 한 가지 일터 두 가지 책임 요구를 착실하게 시달하며 환경보호 승격 공정을 전력으로 실시해 연변의 녹수 청산을 잘 보호함으로써 녹색천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엄은 우선 연결시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생산 직장을 찾아 먼지 제거, 달황 탈질, 환경보호 시설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엄은 도시 열공급은 수많은 가정의 난방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질과도 관계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 책임을 용감히 짊어지고 부분적 오염물 표준 초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오염 정도는 강도를 높이며 공기의 질을 한층 더 제고해 군중들에게 훌륭한 생산 생활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연길 오수처리 공장에서 장엄은 오수처리 과정을 돌아보고 오수처리 관련 공예, 기술과 지표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업화, 도시화의 진척이 빨라지면서 달틀어지고 귀향 창업 공정의 금융봉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의 창업지지, 재반, 금융정책을 충분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귀향 창업 인원들의 창업 혁신에 편리 봉사를 제공해 외지에 있는 창업자와 기업가들이 변경에 투자하기를 즐기고 안심하고 사업하며 마음 편하게 세원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귀향 창업 인원이라는 이 성장 잠재주를 잘 이용해 변경 전 당 조직을 위해 후비 역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 지도를 강화해 변경 전 귀향 창업 사업이 실제적인 효익을 얻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귀향 창업 사업은 인재 공정이고 녹색 전환 발전의 지탱 공정이며 더욱이는 기층 조직 건설 공정입니다. 책임을 강화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을 묻고 효율을 물으며 전력으로 변경촌 귀향 창업 사업을 잘하고 변경촌 공심화, 노령화, 빈곤화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변경촌 경제사회 지속적인 건강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전면 초회사회 건설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함께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데 새롭고 보다 큰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전주교육정보화사업추진회의가 일전 훈춘에서 있었습니다. 회의 앞서 주교육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국, 공무 및 정보화국과 각 현시에서 온 관련 책임 일꾼들이 선으로 훈춘시 제1소학교, 실험소학교와 제4중학교를 찾아 교육정보화 사업 건설과 응용 상황을 자세히 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회의에서 훈춘시 정부, 훈춘시 교육국과 부분적 학교 대표가 각기 경험을 소개하고 주교육국 책임자가 우리주 교육정보화 발전 현황을 총화함과 아울러 다음 단계 사업 임무를 포지했습니다. 성정부 교육지도감독위원회 총독학 허세빈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부주장 한선길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정보화는 교육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며 기초교육의 총체적 질을 높이고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 중 주체 책임을 주동적으로 짊어지고 본지방 발전개혁, 재정, 공업 및 정보 등 관련 부문에서 4대 발전 이념을 참답게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사업을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생태환경보호 승격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우리 조를 전국 생태문명의 본보기로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문제 정돈 사업을 억세게 틀어줘야 합니다. 어느 현과 시, 어느 부문과 관계되는지를 막론하고 모두 단호히 조치를 취하며 책임을 더 세분화해 정돈이 실제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정 공동 책임, 한 가지 일터 두 가지 책임 요구를 더 한층 시달하고 환경보호 사업의 주체 책임과 제1 책임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해 상급에서 하급을 들어주고 층층이 시달을 들어주는 환경보호 책임 시달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선전 부문은 환경보호 위법 전형 사건에 대한 폭로를 강화하고 매체를 통해 이름을 찍어 통보해 전 사회의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지지하며 환경보호를 억세게 틀어주는 농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심사평가 문책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검사 감독을 강화하며 효과에 대한 추적 문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호한 태도, 가장 결단성 있는 조치로 법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보호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 좋고 물 맑으며 하늘이 푸르고 대지가 깨끗한 아름다운 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호권, 주정부 부주장 박학수,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 그리고 조직석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연길시 중점 건설 대상 가운데 하나인 삼영리 국도 연길서역 연결선 연천거리 도로 공사가 일전 착공됐습니다. 연천거리 남쪽 구간 시공 현장입니다. 로드롤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시공 일꾼들이 한창 노면 정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천교와 천지로, 연천교와 연길서역을 이어주는 연천거리는 남쪽과 북쪽 두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총 길이가 864m, 너비가 24m인 연천거리는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되고 남쪽으로는 장백로, 북쪽으로는 공원로와 이어지며 도로 양측에는 너비가 5m가량의 인행도로가 설치됩니다. 연천街道路工程主要包含道路工程、排水工程和亮化工程。现在做的是 연천街道路南端的原有路面的平整跟处理。 연결 서부 지역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연천거리는 연결 서부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결시 주요 간선 도로망의 형성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道路跟桥梁建设完毕以后，我们市民到达高铁站和高铁站往来的旅客们到达我们延吉市河南区的话， 会更加方便快捷。 연천거리는 올해 9월 3일 전으로 연천대교의 준공과 함께 전면 통찰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연비 뉴스 리향화입니다. 전주 변경촌 귀향 창급 사업 현장 회의가 일전 영정시 삼합진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한양, 조정협 부주석이며 영정시 당위석인 안영식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우선 영정시 삼합진 귀향창업봉사소, 삼합진 청수과수 전문합작사와 삼합가도 생태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를 실지 고찰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회의에서 영정시 화룡시 남평진, 훈촌시 반석진 맹령촌은 경험 교류를 하고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에 대한 성당위석인 바인초로와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장검의 중요 지시정신을 전달함과 아울러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에 대해 안배포치했습니다.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를 때 대해 한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려야 하는 지극한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변경촌 귀향창업사업을 자라는 것은 초회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현실적 수요이고 변경 안정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기층 정권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둘째, 관건 고리를 잘 틀어주고 전력을 다해 변경촌 귀향 창업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정책 지지를 강화하고 돌아옴에 있어서 정책이 있고 창업함에 있어서 인도가 있으며 발전함에 있어서 지지가 있도록 해야 하며 변경촌의 귀향 창업 사업을 전력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금융 봉사를 생태 환경에 일정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수처리를 당면의 중요한 임무로 삼고 어수처리 표준 제고 기술 개조 방안과 온이 종합처리 방안을 서둘러 작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성의 지지를 쟁취해 도시의 물 환경, 물 생태를 부단히 개선하고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명예를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이어 장엄은 연결시 쓰레기 처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쓰레기 공장에서는 현재 쓰레기 매립 처리와 무해화 처리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장엄은 공사 진도를 상세히 요약하고 공사 진척 과정에 존재하는 곤란을 자세히 물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오수 처리는 발전과 민생이 관계되는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여러 관련 부문은 쓰레기 처리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량화, 무해화, 생태화, 산업화 방향을 견지하며 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지도자 도급을 강화해 연결시의 쓰레기 처리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계속해 장엄은 연결 철람 집중 열공급위원회사를 찾아 분말 연탄재 종합이용 대상을 고찰했습니다. 이 대상은 여러 열공급 회사, 화력발전소의 분말 연탄재 및 난로재를 리용해 가압벽돌, 건축벽돌, 경형건축자재, 인도블록 등 여러 가지 신형환경보조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엄은 기업이 생산경위에서 봉착한 곤란과 문제들을 상세히 요약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고 기업을 도와 난제를 해결해 기업들이 신심을 갖고 계속 경영하고 점차 발전 장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도 내생 동력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쓰레기 순환 리용을 주동하고 폐물이 버물로 전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의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만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생태 문명 건설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